처음 봤을 때부터 너는 특별했지. 남들의 눈. 히든 트랙을 위해서 제가 옛날에 구매했었던 앨범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앨범은 제이지의 Black Album. 제이지가 1차 은퇴를 선언하고 낸 앨범이에요. Now tune into the motherfucking greatest. Turn the music up in the headphones.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게 Dirt Off Your Shoulder라는 노래였어요. 제이지 스타일의 Let It Be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CD가 나왔어요. The Black 앨범이. 제이지가 은퇴를 처음으로 선언을 했었을 때였는데 되게 멋있었던 게 돌아올 때 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젊은 애들이 지금의 나보다도 못하는데 내가 안 돌아올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있었어요. 제이지는 저한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제 롤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너무 세련됐어요. 적당히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가사에서 오버 안 하고 차가운 듯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풍기면서 또 할 말은 다 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랩만 잘하는 게 아니라 히트곡도 뽑아낼 줄 알고 가수들도 키울 줄 알고 음반 회사 혹은 레이블 사장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그냥 하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제 두 번째 트랙리스트는 머라이 캐리의 넘버원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냐면은 Always Be My Baby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노래 들었을 때 와, 난 머라이 누나의 베이비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틀어드릴게요. 이거 들으면은 진짜 사랑이 느껴져요. 내가 사랑받는 기분이 엄청나요. 진짜 진짜 제일 예뻤어 세상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보문고를 여튼 제가 갔었어요. 아버지랑 그때 제가 샀던 앨범 중에 하나가 바로 머라이 캐리 앨범이었어요. 대낮에 되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쯤에 맨날 듣고 혼자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마지막으로 듣는 거니까 아 뭘로 할까. 잠깐만요 그래 I'll be there. 아 이거 꼭 사야지 진심으로. 조금 창피하네요. 옛날 생각 나더라고. 되게 고마워요 이런 사람들한테. 냄새도 기억과 연관되고 사진이나 영상도 그렇잖아요. 너무 뚜렷하게 옛날이 보이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원래 CD도 그렇고 잘 안 찍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LP판 가게나 뭐 이런 곳은 굉장히 저한테 멀게 느껴졌는데 오늘 와서 진짜 처음으로 직접 틀어보고 그리고 이 틀 때 이 그 감성이 있잖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 엄청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머라이 캐리 누나 거 딱 이렇게 들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피지컬 앨범은 무조건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P판도 내면 멋있겠다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기준이 생겼는데 모든 장르 통틀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곡을 낸 사람으로 한 번이라도 꼭 찍고 싶어요. 도전 천곡 막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다른 의미의 도전 천곡 해보고 싶네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